몹 나오진 않았는데? 어딨어? 어디서 오니? 그림자 기사? 뭐야, 여깄다! 야, 저기 공주 저기 있잖아! 공주를 왜 공격을 안 하고? 차, 차, 차! 파피루스도 오네, 쉽네. 많이 나오잖아. 걔 뭐야, 걔 뭐야. 앗! 아, 뭐야, 이 빡다하고 허접한 녀석. 이참에 노가다도 같이 해야겠다. 뭐야, 끝이야? 뭐야, 이게. 그냥, 여행의 문 파랑. 아, 드디어, 여행의 문이. 그래, 저기서 망치를 먹는 건가 보구만. 우와, 아, 빛, 빛, 눈부신 빛. 빛 따위 땅에는 필요 없다. 아, 뭐야, 마왕이었어? 세계의 말은 나에게. 아, 마왕이었어. 아, 죄송합니다. 일단 항아리 좀 설치할까? 응? 왜 항아리 설치 안 되지? 바닥에다 설치하자. 아, 뭐야, 그러니까 생명이 이거 안 갈 것 같잖아. 물도 필요 없어, 솔직히. 이거 그냥 여기가 먹고 자리가 없으니까. 망치 있어, 망치. 일단 설치해. 이렇게 박수 쳐라. NPC 박수 받는 게임이에요 이거. 세게 쳐주세요. 뭐야, 와, 여기는 왜 그래. 완전 어둠이구만. 아, 만들었잖아. 아, 일 못해 먹겠네 이거. 사장 왜 이래 이거. 망치도 안 주고. 아니, 공짜로 하려면 뭐 도구라도 줘야 될 거 아니오. 이거 만들었는데 안 쳐줘. 다른 애들 다 쳐줬는데. 다 할 거야 그냥. 말 걸고. 감사합니다 풍월량님. 만물을 퇴치해 주셨겠네. 공주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박수 안 치면 이해해. 저 할아버지 왜 안 치는 거야. 예, 뭐라고요?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제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그런 무서운 목소리가. 분명 마무갈 싸움으로 지치셔서 그런 거겠지요. 내일이 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요. 오늘은 푹 쉬시는 게 어떻겠어요. 용케 마물들을 물리쳐 주었구만. 역시 대단허이 풍월량. 왜 그러나 전에 없던 진지한 표정을 짓고. 꺼지라고요. 뭐야, 어디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다고. 내게 나 악당이냐고. 아, 할아버지 어떻게 하는 거였지. 아, 알았었는데 까먹었네. 내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네만 그대 혹시 조금 지친 게 아닌가. 애초에 빌더는 싸운 자가 아니지. 무리하게 해서 미안하구만. 그런데 풍월한, 그대는 이전 싸움에서 여행의 문을 손에 넣은 모양이구만. 내일부터 그 문을 사용해서 빌더로서 라다톰의 부활을 위해 힘을 다해주겠나. 오늘은 푹 쉬도록 하게. 그 폐가를 수리해서 자면 될 걸세. 그 폐가? 당신네 집이요? 침대는 하나만 만들 거야. 돌아가면서 3일에 한 번씩 자자. 불침번 쓰세요. 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뭐야? 나는 그대 같은 젊은이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노라. 여자 용왕인가 근데? 만일 내 편에 서겠다면 세계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노라. 어떤가? 내 편에 서겠는가? 좋다! 그럼 우리의 우정의 증표로서 그 검을 받겠노라. 허, 벌써 이 검을 손에 넣었는가? 허나 이제는 상관없도다. 내가 내리는 선물을 받거라. 그대에게 세계의 절반, 어둠의 세계를 내리겠노라. 와! 와! 풍월량, 또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그것은 어떤, 아, 뭐야 이거, 루비스인가? 그것은 어떤 전사의 그릇된 기억. 당신이 볼만한 꿈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당신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시면 됩니다. 풍월량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당신께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를. 당신은 용사가 아닙니다. 용왕을 물리치는 것, 그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집이나 만들라고. 넌 빌더라고, 빌더. 신난다. 어? 빌더라고, 집이나 만들라고 마음 무시 희생하지 말고. 그런 얘기지.
건방진 루비스 녀석. 갑니다. 어, 왜 또 못 가? 말 걸어야 되나 봐. 풍월량님 꽤 심하게 가해 눌리셨는데 나쁜 꿈이라도 꾸셨는지요? 딱하게도 어젯밤 얼마 주무시지 못하셨군요. 풍월량님 괜찮으시다면 제게 조금 더 가까이. 응? 뭐야? 아, 체력도 회복시켜줘? 아, 힐러네. 야, 밥도 주고 여기 힐도 채워주네. 제가 하시는 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곤란하실 땐 말을 걸어주세요. 그런데 풍월량님 마무리해서 여행의 문을 얻으셨지요? 문이 열리면 그 너머는 아마도 넷 왕... 아니 근데 가까이 오라고 뽕 소리가 나니까 방구 낀 거 아니야? 초록색인데 독 걸린 거 아니냐고 이거. 가까이 좀 와라고 해놓고서 방구 낀 거 아니냐고. 갑자기 힐을 왜 해주냐고. 자고 일어났는데 응? 힐링 방구? 성수염? 우선은 성의 유적에서 단서를 찾아 문 너머 어딘가에 있는 희망의 깃발을 부디 손에 넣도록 하세요. 인간과 마무리 싸운 증거인 희망의 깃발을 나다툼 성의 유적에 세우면 그 땅에 빛이 넘치고 정령 루비스의 가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당신이 무사하게 귀환하겠어요. 오케이, 가면 되지? 저기서 깃발을 내가 스스로 얻어야 되는군요. 가스의 유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여기야? 몬스터 왜 이렇게 많아? 난 무기도 없는데. 어둠과 저주의 중심 녀석들 이거. 뭐야 이거? 드래곤이야 저거? 난 뭘로 싸우냐? 풍월량 마침내 운명의 땅 라다툼에 도착했군요. 어둠 속에 갇힌 그 땅에서는 저의 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공주의 기도로 지금 당신의 모습이 달 보입니다. 그곳은 라다툼이라 불리던 땅, 당신이 마지막 구원할 곳입니다. 과거에는 빛으로 가득 차 사람들의 사물들의 넘치는 왕도였으나 어느 전사의 배신으로 인해 이제는 저주의 중심이 되어 보기만 해도 무참한 죽음이 대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우선 곧바로 나아가 라다툼 성의 유적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세울 희망의 깃발을 찾아내어 얘도 왕도 라다툼 부활시키십시오. 모든 것은 정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수 있어, 4개 있잖아. 여기서 찾으면 된다 이거죠. 깃발은 어딨지?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 드래곤캐스트 1인가요? 1인가 2인가에서 주인공 용사가 마왕한테 지고 마왕이 이겼는데 이제 반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뭐 선택하는 게 있대. 그 선택하는 거에서 반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는데. 뭐야 여긴가 보네? 벌써 왔어 나. 저장할 수 있는데? 하고 깃발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어? 이거 만들 수도 있네. 상처야 목재. 아, 이제 망치만 만들면 되겠구만. RF갈대의 역정이라고 써인 적힌 책이 있다. 오, 나의 고향 멜키드 출발지 맨날 마침내 라다툼 성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땅 소문과 다르지 않은 죽음의 세계, 오직 어둠과 저주뿐이다. 과거 번영이 일으켰던 라다툼 마을도 지금 황폐해져 지난날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듣기로는 이 땅이 어딘가에 사람들 희망을 짊어지었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배신한 어둠의 원흉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지금 내게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내게는 이미 여행을 계속할 힘은 남아있지 않다. 나는 이 땅을 여행의 종착지로 삼으려고 한다. 만일 나의 여행의 기록이 원하면 맥키 땅에서 이곳까지 따라와준 자가 있다면 나의 괴롭고 슬픈 여행은 헛수고가 아니었으리라. 여기에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만일 생각하고 기록해둔다. 만일 이 죽음의 대지의 빛을 되찾고 싶다면 마무리하게 빼앗긴 희망의 깃발을 손에 넣도록 해라. 희망의 깃발은 이 성태 남쪽에 소순 마물들의 세운 새로운 성 안에 있다고 한다. 마물들은 강하며 성 내부는 복잡하게 뒤얽혀있다.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가도록. 나의 기록을 잇는 이후 시대의 모험자야. 라다툼을 재건하여 RF가들을 부활시켜다오. 멜키딘의 모험가 겐다리. 겐다리 여기도 왔었구나. 가자. 여기 뭐야? 내놔. 처음으로 세계지도. 오케이. 여기구만. 필요도 없는 세계지도. 이거 여태까지 온 거 그거 봐서 뭐해. 여기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깃발을 꼽는 거구만.
어, 집도 있네. 수납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집 지으면 되는 건가? 내가 필요 없는 거 좀 넣어놓자. 자리가 너무 차지. 제발 이 필요 없을라나? 혹시 모르면 가져가고, 물통도 가져가고, 깨끗한 물은 넣고, 모닥불이 넣고, 세계지도를 넣고, 분양물도 넣고. 왜, 왜? 왜 이렇게 난리야? 성수? 성수 쓰면 된다고? 어, 오케이. 봤어. 봤는데 천천히 하는 거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난리야? 어디서 또 보고 와가지고 말이야. 어? 자, 정화하자, 정화. 어? 대지에 걸린 저주가 풀렸어. 이 보라 색깔, 이게 풀리는 건가? 우리 그거 가지고 왔어야 되네. 그거 뭐야? 바다, 그 뭐죠? 새로 만드는 거? 그거 가져왔어야 되네. 그래야 여기서 계속 물을 생산하지. 어? 여기 물 생산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 퍼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려면 그걸 가져왔어야 되네. 일단 돌아가자. 일단 돌아갔다가 그걸 가지고 옵시다. 이쪽인가? 빨리 가서 가져가. 그럼 집을 옮겨야겠는데? 저 아주 아 저게 저 아저씨들은 어떡하지? 할아버지랑 공주 어떻게 하지? 나 여기로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만 가기가 좀 그렇네. 갑니다. 아, 저기 물 되겠지? 가자. 생수를 만들. 슬라임들 엄청 많네. 슬라임들 다 재료거든. 망치만 만들 수 있으면 여기 다 막고 집으로 만들면 되겠다. 어, 일단은 아무데나 설치하고 크게 만들면 되겠네. 뭐야 이거. 일단 성수를 만들고. 그럼 성수로 열나 많이 만들어야겠네. 이거 다 정화하려면 녹아져잖아 완전히. 일일이 다 정화해야 되는 거야? 물품 10개씩만 하해서 한 번에 하면 많이 나오겠지? 성수 하나에 5개씩 나오는 건가? 오케이 맞네. 하나에 5개씩 나오네. 그러면 이 근처도 다 정화시키면은 이거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약초랑. 와우 내가 신이다. 아, 우리가 이게 망치를 만들려면 목재가 필요한데 나무 이거지 이거. 우리가 일단 약초도 하나 좀 만들어놓자. 이제 여태까지 배운 거 다 만들 수 있나? 키메라 날개, 촛대, 복제, 나무 문, 돌바닥, 사다리, 융단, 융단 세트, 나무 침대, 킹사이즈 침대, 큰 창고, 목재, 나무 책상, 테이블, 현수막, 돌 작업대, 석재. 일단 우리가 망치를 만들어야 돼. 꽃삽, 곰봉이. 어,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만들 수 있네. 나뭇가지로 만드는 거야. 여기서 이제 돌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 망치 많이 만들어. 돌 좀 캐볼게. 저 작업대가 없었지 우리가. 아무튼 만들어.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다. 정화. 일단 이 주변은 좀 더러워요. 이쁘게 만들고 싶어. 이 주변을 이쁘게 만들어. 그래야 또 집꾸미는 맛이 나거든. 이거 석재인가? 석재다. 돌이 필요해. 돌이랑 나무랑.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 애매하네 범위가. 자원봉사 빌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골이 뭐가 된다고? 어 진짜네 해골이 꽃이 되네. 아름답군요. 내가 보기엔 이거 성수를 갖고 다니면서 그냥 정화시키러 다니면 되겠는데? 어? 마음 안 물리지고? 석재 주세요 석재. 나무도 좀 찾아야겠다.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죠. 이거 나무인가 이거? 아니 약초구나. 일단 제일 급한 건 수나팜, 큰 수나팜이기 때문에 목재가 제일 급합니다. 나무 저기 지금 다 쓰러져가는 저 나무인가? 여기 앞에 뭐야 이거? 어우 나무네 나이스. 목재 굿맨. 삼남 모종 굿. 모종 그냥 심어도 되잖아 그쵸? 와 먹을 거 많네. 정화하고 나무지. 역시 인간이야. 인간이 지나간 자리는 헤어만 마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해. 어? 인간이 지나간 곳은 한치도 뭐 남는 게 없어. 더러운 인간들. 망해도 싸이 녀석들은. 사실 대제에 걸린 저주가 풀렸다. 드디어 이 녀석들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 어? 뭐가 달라 이 꽃의 입장에서는. 어? 일단 나무 좀 심어볼까? 여기 우리 집 입구인가요? 나무 좀 심어놓고 만들죠? 그거? 거대한 어 돌곰도 만들 수 있네. 그대한 텅 스나팜 목재 모피. 모피는 몹을 잡아야 돼. 항아리는 아까 내가 저기서 설치한 게 있으니까 목재 8개 필요하거든. 일단 돌고미를 만들어서 돌 작업대는 지금 있는 게 돌 작업대니까 굳이 만들 필요 없고 돌고미를 만들어서 애들을 좀 쓰러뜨리고 다닙시다. 3개만 만들어 일단. 좀 버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데 버려 필요 없는 것들 버려 일단 인벤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돼. 이것도 버려 그 다음에 그게 너무 많은데 망치가 이것도 버려 자 주웠다 간다. 돌거미 어디 있어? 모피는 어디 있느냐? 모피 아까 저기 빨간거 저기있다. 뭐야 종류별로 다 있잖아.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야 넌 필요없어 저리가. 앗 뭐야 이 약해 빠진 것사자. 전혀 모피 줬던걸. 야 손도 나오네. 뭐야 이 용암인가? 모피굿 여기서 한번 해볼까? 아 여기는 안되네. 여기 철벽 방어인가봐. 이 손도 한번 잡아보자. 피가 좀 많구만. 고무장갑? 아 사탕구. 오케이 흐물흐물한 돌을 획득했다. 앗! 떨어진 간판에 문자가 적혀있다. 용아님의 명으로 철과 석탄의 저주를 걸어 공중에 뛰어나왔다. 아 저 위에 있어? 성수의 힘이 없다면 인간들은 두 번 다시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힘내라 인간. 거대 남풍은 우리 편이다. 이거는 이 제바이를 이용해서 성수 갓 성수. 어이? 내놔.
와,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 내가 빠르게 테크트리 올린다. 바로, 아, 뭐야. 아, 가방의 상태가. 아, 뭐, 먹을 만한 거 약초 먹어. 아, 저 석탄 못 먹는데. 뭐, 버릴 거 없나? 양동이, 모피, 흐물흐물. 뼈. 오케이, 좋아요. 먹어. 배고프니까. 한 번에 다 깨야 된다. 한 번에 다. 아, 왜, 뭐야. 어이가 없네. 속았네. 과대 포장이네,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안에 뭐 먹는 거야. 소금. 아,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아. 귀찮게 이렇게 돼 있어, 또. 다른 데는 설탕이 없나 봐. 여기에 이렇게 몰려있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가운데를 타격하면 두 개씩 될 텐데. 정확하게 가운데.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이가 없구만. 대충 이 정도만 합시다. 뭐 많이 안 남았지. 어? 밑에는 또 아니네.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뭐. 아, 안 먹었어. 세 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혹시 모자라면 나중에 또 있네 이놈. 성수갓. 어, 엄마. 아, 엄마 잠깐만요. 어 뭐야. 어, 소 하나잖아. 어우씨. 오, 깜짝이야. 거기다 성수 한번 해보자고? 아, 그래. 어, 이거 지금 이 제 바닥조차도 그거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는 아니고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네. 애매하게 돼 있어, 이거. 밑에 것만 빼먹자. 아, 제로라서. 돌검이 어딨어. 일로와. 레나 모피. 모피 몇 개였죠? 모피 3개, 목재가 8개. 일단 상자부터 무조건. 무조건 상자부터. 지금 봐봐, 이제 자리가 없어 죽겠어. 목재 8개 레나 좀 가져가고. 목재가 지금 6개요. 11개 됐어. 가자. 고고고. 아, 어서. 아, 센 놈이야. 센 놈. 여긴 뭐지? 마물대다. 도망가자. 집에 가자. 위험해. 어딨지 약초?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아, 먹었다. 왜 이렇게 쎄. 얘는 안 쎄는데 저 큰 놈, 머리통 큰 놈 저 위험하다. 저리 가. 캐스트 안 해. 이 녀석이 왜 안 가지. 침착하게 집안으로 들어가 버려야지. 가. 그래, 가라고. 어? 뭐야. 큰 놈은 좀 곤란한데. 응? 도망가. 잡아야 되나? 너무나 센데. 잡아야 되나 봐. 개조차 어쩔 수 없어. 뜨거운 맛을 보일 수밖에 없군. 뭐야, 이 조그만 놈, 큰 놈 같다. 갔지? 자, 상자부터 만듭시다. 상자. 와, 이거 너무
상자가 없으니까 힘들어. 어? 저기 아직 있네? 아 뭐야 이거. 아 말 스킵이 없어 이거. 스킵 없죠. 아 뽀개버려. 책 뽀개버려. 아 책이 왜 이렇게 안 뽀개져. 아 스킵이 안돼 이거. 장난하나. 자 복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자 모피 하나. 뭐야 세 개 갖고 왔는데 항아리는 저기 집에 있고 모피가 없네. 이런 모피를 좀 주워 갖고 와야 될 듯. 여기 앞에 있을걸. 그 망치 든 녀석 저기 있고. 항아리는 뭐 만들어도 되고 가지고 와도 되고. 킹스맨 40인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쫓아오네. 모피 내라. 모피 잡아버릴까 그냥? 컨트롤을 잡을 수 있는데? 컨트롤 갑니다. 오케이. 바로 집 앞이라 주소 오면 돼. 저 녀석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야 됐어. 그냥 부딪혔는데 죽었어. 오케이. 아 왜 여기서 일어나 창피하게. 아 반갑습니다. 가실래요? 다들 갑시다. 내가 저기 꾸며놨어요. 항아리 좀 필요하거든. 항아리 가지러 왔어. 응? 가져갈 김에 두 개 가져가야지. 고. 여기 깃발이 없어서 여기서 태어나는 거구나. 모피 주셨지. 아 모피 안 주셨네. 템 떠굴고 먹어야 되는데. 저기있다 옆에. 가는 길에 정화 좀 해. 이쁜데 볼만해. 우리가 초록색이라. 초록색이 사람에게 눈이 편한 그런 색이잖아요. 초록색을 보고 있으면 좋아. 다 모았어. 저 녀석 아까 그 녀석인가? 아, 저 녀석. 건방진 녀석 기다려. 오케이. 왓썹. 자, 드디어 큰 창고다. 여기 없으면 엄청 빡세거든요. 이게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거든. 이걸 하나밖에 못 만들지? 뭐야, 허접이잖아. 아이씨. 큰 놈인 줄 알았네. 또 뭐 하나 남아가지고 소지품 정리하고 일단 이거 버리고 상자를 먹은 다음에 상자를 별로 필요 없는 곳에다가 설치. 그럼 이제 모든 템이 창고에 들어가 버립니다. 필요 없는 템도 필요한 템도 엄청나게 편해지죠. 어디서나 꺼낼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쓸 거 아닌 거는 아 이거 쓸 거니까 가지고 오고 다 집어 넣으세요. 이것도 두 개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이거 먹었던가? 먹었구나. 자 그다음 바로 테크트리 올릴게요. 바로 테크트리 올려. 우리가 이제 바로 또 테크트리를 올리려면 모닥불, 신철루와 모우루 이런 거 만들어야 돼.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망치. 근데 이쪽에 방 하나 만들긴 해야겠다. 작업대 하나 만들어야겠어. 근데 지금 흙이 아직 없어서 그냥 일단 여기다가. 그러면 철괴랑 유리 강철괴. 근데 옥자 뭐야 이거? 500점? 아, 왕이 안 줄 수 있다.
철검하고 강철검으로 봐도 거대 쇠망치 바로 업그레이드 가능하거든요. 철이 많이 있으면 좋아. 아까 전에 많이 캐왔지? 철괴를 바로 석탄에 섞어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어버려. 45개. 제일 필요한 거 무엇이냐? 바로 거대 쇠망치예요. 거대 쇠망치 3개, 철검은 뭐 하나 정도. 내 방어구 노가다할게 필요하니까. 깃발도 뽑아올 거면은 거기 가려면 준비를 만드는 준비를 하라 그랬거든. 방어 같은 걸 이제 만들어야지. 철갑옷. 철갑옷은 모피랑 실. 강철갑옷은 질 좋은 모피랑 실. 실은 그냥 그걸로 만드는 거고, 질 좋은 모피는 어떻게 만들지? 일단 목채도 만들고, 강철발패는 강철괴. 강철괴는 지금 만들 수 있잖아. 뭐야? 방패 하나. 날림. 철방패는 수비력 5. 이거는 수비력 10. 강철이 도달했구만. 만들고 검도 한 두 개는 있어야 되겠지? 강철검도 있잖아. 나이스. 근데 많이 든다 재료가. 철을 다 빼앗기에 망정이지. 나머지는 다 망치 만드셈. 망치 얼마에 만들 수 있어? 13개? 13개 좀 오바. 근데 이게 이 망치가 마지막 망치긴 할걸?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고. 자, 모든 것은 세팅할 때예요.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필요 없는 거 바로 이거 일단 장비부터 풀어야 되나? 좀 이거 불편하네. 일단 옷을 다 벗으셈.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장비 설치를. 돌검 넣어. 거대 쇠망치, 나무망치 넣어. 나무망치 드럽기도 많이 만들었네. 돌검 필요 없고요. 정돈 한번 하고 거대 쇠망치 가지고 오시고, 방패도 가지고 오시고. 철검 어딨어? 철검. 강철검, 철검. 요렇게 갑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철방패. 알아서 찾았네. 갑바. 갑바는 못 만드나? 실을 만들어야 돼. 실은 여기서 만들어. 실은 담쟁이 덩굴이 필요해. 담쟁이 덩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 가기 전에 장착을 하는 것이지. 오케이. 지프토 꿈일까? 아니면 캐러 갈까? 일단 한번 싸우고 오죠. 애들 재료 좀 파밍 좀 하게.